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입시분석 팀 남윤군입니다. 지금 이번 시간은 이제 라이브 상담 시간이고요. 이제 이번 시간은 저하고 목표 달성 장학생으로 지난해 합격한 두 명의 이제 장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내용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이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제 밤늦은 시간이긴 한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명의 목표 달성 장학생을 먼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지난해 수시 모집 우리 6회 제안이잖아요. 여섯 개를 원서를 써서 여섯 개를 모두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에 합격한 조현 학생입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목표 달성 장학생 조현입니다. 예, 실제 이제 대학 생활을 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될 텐데, 네. 예, 6개월 동안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고등학교 생활하고 가장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등학생들이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이 아닌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도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대학은 고등학생과는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다양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정말 좀 좋았습니다. 예, 이 늦은 시간까지 이제 같이 시청을 하시는 이 수험생들도 조현 학생처럼 내년에 꼭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장학생을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에 6회 제안을 똑같이 6개를 다 썼는데 5개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란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5개 전형 중에서 4개 전형을 4개 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합격한 논술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목표 달성 장학생 변수원입니다. 네, 친구도 거의 비슷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요즘 새내기 굉장히 대학에 낭만이 있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어떤 낭만을 느꼈나요? 일단 약간 갇힌 고등학교와 달리 사투린 캠퍼스를 누릴 수 있는 어떤 로망이 있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뤘고요. 또 그 다양한 행사나 고등학교 때는 없었던 대학 축제 그런 거를 지금도 즐겁게 누리고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사이트를 오픈을 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다 쭉 이제 모니터를 하고 괜찮은 질문들을 사전에 이제 몇 개를 잡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고 지금 이제 올려주는 질문도 또 엄선을 해갖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에 올라갔던 질문 중에 하나를 먼저 질문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올해에도 가장 큰 화두가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전형에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인데 이제 대학마다 면접 유형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면접 유형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작년에 입학사정관 전형 6개 합격을 한 조윤 학생이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면접은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고 자기소개서와 학생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마다 면접의 유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면접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이고 두 번째는 전공 교과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성 면접에 대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면접은 학생이 한 활동을 중심으로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서 봉사활동이 눈에 띈다면 사정관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봉사활동이 눈에 띄는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없었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무엇인지, 또는 그 힘들었던 점을 극복하면서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이런 거를 질문하고는 하십니다. 또 지금 제가 앞에 말한 봉사활동 말고도 학생부의 독서활동이나 학생특성의견과 같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항목이 인성 면접의 주요 항목이 되고는 합니다. 두 번째, 전공 교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공 교과 면접은 사정관님들보다는 주로 교수님들이 문제를 직접 내십니다. 전공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론을 물어보기도 하시고 문제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내기도 하십니다. 물론 그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어집니다.
이제 면접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제 전공 관련 면접이라고 해서 상당수 대학들이 전공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작년에 이제 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 쪽으로 대부분 원서를 썼었잖아요. 네. 이제 전공과 관련된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포항공과대학교에서 받았던 질문이 있습니다. 전공 관련 문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그때 기억을 살려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선 충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라였습니다. 저는 맨 처음 그 문제를 받았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무선 충전기의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원리가 어떤 이론과 맞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받고 나서 내가 아는 이론과 가장 맞는 이론이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리2에서 나오는 뭐 측정기, 전자기파 이런 것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서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결을 해서 교수님에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교수님이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을 한 것처럼 그 대학 수준에서 푼 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물리2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뭐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교수님들이 힌트를 주시기도 하시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면접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창의성 면접이라는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면접이더라고요. 이제 이런 면접 혹시 본인도 뭐 겪어보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한번 겪어보셨는지. 저도 창의성 면접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에서 창의성과 관련한 문제를 많이 내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실장입니다. 반 실장인데 반 티를 정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서도 아무런 해결 방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반은 빨간색을 원하고 정확히 반은 파란색을 원합니다. 그러면 실장인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저는 이 문제를 받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에는 빨간색, 아래는 파란색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문제의 의도가 이거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문제 해결 능력을 물어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장으로서 독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각 팀에서 한 명을 뽑아 대화를 통해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저희 누나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각 팀에서 서로 승복할 만한 게임을 하는 겁니다. 빨간 팀, 파랑 팀 서로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을 하면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두 팀이 게임을 해서 반티를 정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시청 소감 및 질문 올리기를 쭉 보다 보니까 뭐 학생 굉장히 잘생겼다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게 화면이 잘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제 실물이 잘 나오는 건지 저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잘생기긴 했는데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그것도 이제 쭉 제가 보다 보니까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계속 지금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선홍 학생이 내신 2.2는 입사제로 어느 대학 넣을 수 있나요? 굉장히 이제 막연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스펙은 공사는 평균 이상인데 굉장히 짤막하고 답변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교현 학생 질문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신 2.2 정확한 수준이 어느 입사제에 넣어서 어느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된다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대학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메가스터디 입시 정보나 다른 학교의 입시 정보를 찾아보면 경쟁률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이 직접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간단하게 팁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학에서 전형 요강을 보면 학생부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대학들이 얘기하는 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하는 사례는 어디쯤 되냐라고 질문하면 대다수 대학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부 전형보다는 합격선이 굉장히 낮다. 근데 내신 성적이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비교과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
학생부 중심 전형하고 합격선이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 내가 입학사정관 전형에 내가 특정한 학과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면 내 내신 성적이 2.2가 아니라 3등급이 되더라도 실제로 내가 아, 이 친구는 전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탐구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아서 내신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무마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한번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특별한 스펙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스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잠깐 또 하나를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원서를 쓰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만드는 게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문과 같은 경우는 경영이나 뭐 예를 들어서 언론 홍보나 이런 쪽으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갑니다. 왜요? 방송반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언론, 신문방송 등등이 되고 나는 리더십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요. 그럼 경영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간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내가 소위 말해서 어떤 특정한 전공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전공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 전공을 전략적으로 노려보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준비 과정이 별로 미흡하긴 하지만 나의 과거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소서를 잘 꾸며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학과를 조금 찾아보는 게 문과 학생들한테 필요할 거고 자연계 친구들 요즘 대부분 뭐 생물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 쪽으로 대부분 다 아이들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펙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라고 하면 꼭 그쪽으로 이제 생각하지 말고 좀 학과를 폭 넓게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 변소원 학생이 이제 굉장히 지겨울 것 같아서 논술 전형에 대한 질문 올라왔던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올해는 이화여대도 수능 전에 논술을 봤다가 올해부터 수능 후에 보고 이제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교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대부분 친구 이 친구도 이런 것 같은데 수능 이후에 대학교 교사를 실시하는 대학으로 다 지원을 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때까지 내가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논술 준비도 수능 후에 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습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이 고3을 시작하는 겨울이 아니라 수능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과 논술을 병행하되 점점 수능의 비중을 늘리고 논술은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시 1차 논술이 끝나는 10월 초에 그때까지만 논술 준비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수능에 완전히 제 모든 공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논술 전형이 사실 수능 성적을 맞춘 기준을 맞춰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논술에서 더 중요한 거는 수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점 수능의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이제 또 질문을 하나 보다 보니까 장정한 학생이 굉장히 네.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많이 하는 건가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 같기도 한데 그래서 선배님 들음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오타가 좀 있어요. 주중 주말에 어떻게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 이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수학생부터 한번 네. 주중 주말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사실 시간표를 짤 때는 오히려 좀 무리하게 짜서 16시간을 짰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13시간, 14시간 공부를 해야 어디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뭐 중간에 쉬기도 하고 졸기도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찍혀져서 일부러 더 많이 시간을 짰고 그래서 한 12시간 그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을 구분하진 않았어요. 네. 조윤 학생도 이제 조금 공기 좋은 데 살아가지고 공부 더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주중과 저도 주말을 딱히 구분은 하진 않았고요. 주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점심 저녁 때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랑 밥을 먹다 보면 밖에 나갔다 오면서 한두 시간이 금방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자고 생각을 했고 30분 동안 밥을 먹고 뭐 2시간 공부하고 이런 쉬는 정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저도 주말에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백지현 씨가 진행하는 피플 인사이드에 출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성공한 재수생 3명하고 이제 같이 출연했었는데 그 친구들 갑자기 기억이 떠올라요. 한 학생을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렇게 백지현 씨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8시부터 시작을 해갖고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풀었대요. 그래서 6시까지 수학 문제를 쭉 풀다가 아 오늘 공부 진짜 많이 했다 라고 이제 팔을 올리려고 하는데 팔을 못 쓰게 됐더라.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다.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나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냐 이제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자기만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내가 느꼈을 때 와 나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스스로 박수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수연 학생이 이제 합격한 대학교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네. 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그 중앙대학교 공공인지학부, 한양대학교 정치학과 네 군데 합격했잖아요. 네. 그 이제 떨어진 대학교 제가 하나 얘기를 안 하도록 할게요. 한 개 대학교는 떨어졌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비중을 네. 학생들이 어떤 특정 대학에 논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네. 이런 전략적인 고민이 대부분 있거든요. 네. 친구는 합격한 대학교와 뭐 불합격한 대학 뭐 시간이라든지 뭐 안배가 좀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는데 수능을 치기 전까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기출문제 논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논술이 학교마다 유형이 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논술 수험생에게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쉽게 풀었을 수 있는가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학교를 공부하면서 나머지 학교의 어떤 공부가 같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공부를 하지 않은 학교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학교 시험을 볼 때까지 집중적으로 하루에 10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쩌면 정말 그날 글을 좀 못 썼을 수도 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또 하나 잠깐 대부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할 것 같은데 네. 이제 10월 초가 되면 연세대학교나 홍익대학교 등등의 네. 대학교가 논술 시험을 보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죠. 네. 실제 9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친구도 이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준비를 했을 텐데 이 한 달 동안 실제로 논술 시간 확보는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1년 전부터 논술을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이 닥쳐왔다 해서 뭐 특별히 늘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세대학교 논술만 공부를 했고 그 나머지 시간은 역시나 모두 수능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실제 또 이제 질문 하나를 보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문과다 보니까 네. 박용욱 학생이 자연계 논술은 설명 안 해주시나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자연계 논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까 이제 제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제 질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지난해가 조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수학이랑 그리고 과학 통합형 이런 형태로 자연계 논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친구들이 선택하는 과학 탐구가 두 과목으로 수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 상당수 대학들이 과학을 통합 논술해서 이제 본인이 유리한 대학교 하나씩 선택하는 전형 방법으로 상당히 바뀐 거죠. 연세대학교도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나 선택하는 거고 고려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대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는 논술을 두 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통합형 과학 논술이 나오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한 과목의 과학 논술을 출제하는 대학교가 아 나는 한 과목으로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과연 유리한 거냐 다 대다수 친구들이 두 과목을 출제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불리한 거잖아요. 또 중앙대처럼 통합형이 나오면 난 물리 안 했는데 물리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또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물리학과나 기계공학과라든지 건축학과는 물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뭐 생명과학 관련된 학과는 생명과학이 지정이고 이렇게 지정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 건국대는 두 개 논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 대학교가 기본적으로는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이런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신이 안 좋아도 논술 전형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상당수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올리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선 선발 조건 만족시킬 수 있으면 내신 성적은 5등급, 6등급대가 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 내가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라고 하면 내신 성적이 극단적으로 낮아도 용기 있게 도전을 하시는 게 맞는데요. 일반 전형, 그러니까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을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대학교가 이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의 등급 간 점수 차이를 두는가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중에서 홍익대라는 대학교는 등급 간 내신 성적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이 대학은 유리한 거고 반대로 내신 성적이 나쁜 친구들은 아 홍익대는 정말 논술을 잘 쓰지 않으면 붙기가 어렵겠구나. 내가 홍익대 논술에 적합한 친구인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 가지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신 성적도 내 수능 등급을 일반이냐 우선의 조건 그리고 대학들이 반영하는 방식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하나하나를 확인을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친구들한테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비슷한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조현학 씨한테 먼저 우리가 면접을 보려고 하면 면접을 보는 복장이라든지 또 이제 대기실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조마조마하고 면접까지 어떤 질문할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실제로 이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여러 가지 기억에 떠오르는 사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누구나 시험을 볼 때는 그런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갔고요. 학생들이 지금 면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겁니다.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님이 두 분이 앞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시험 볼 때 상황이고요. 시험 보기 전에 대기 상황이 많이 궁금할 텐데요. 들어가게 되면 학생들은 서로 다 떨어져 앉게 됩니다. 한 자리 한 자리 앉게 되는데 수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200명의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면접의 특성상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몇 번에 불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 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마음을 차분히 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연 학생도 이제 논술 시험을 보러 갈 때 첫 번째 수능 전에 봤던 연세대학교하고 이제 수능 끝나자마자 중앙대 공공인대학교 이 두 개의 시험 볼 때 느낌이 조금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제 그 답변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저희 친구들끼리 농담할 때 수시 1차 논술은 희망을 가지고 보는 논술을 하고 수능을 보고 난 후에 논술을 볼 때는 부활한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세대학교 논술을 볼 때는 수능 성적 아직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좀 오히려 편히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엔 좀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조금 됐었지만 막상 문제를 풀고 그 짧은 제한된 시간 동안 글을 쓰려다 보니까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았고요. 논술 시험을 보면 볼수록 마지막 학교였던 고려대학교 때는 다섯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거의 긴장하지 않고 더 편안히 봤었습니다. 처음에 시험지를 딱 받았을 때 네.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이제 이거를 이 고난을 넘어야 이 문을 행복하게 열고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처음에 제가 논술 시험 보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게 시간을 부족해서 글을 마치지 못하고 끝내면 어떡하나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도 많이 묻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시간이 절대 부족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교에서 그 문제를 낸다는 자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주는 것이고 또 사람이 좀 극한의 상황에 몰리니까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펜을 놓자마자 바로 시험지를 걷어갔는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잘 무사히 마쳤어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한데 네. 시험이 딱 끝나고 고사장을 나설 때 여기 붙었구나
뭐 만세를 부르고 나오는 대학교는 실제 학교라고 불안해 뭐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이 저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그 느낌이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붙을 것 같은데 떨어진 학교도 있었고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붙은 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보고 난 후에 뭐 주변 사람들과 답이 다르다 해서 막 엄청 실망할 필요도 없고 논술의 답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떤 미리 실망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 이제 수능 전에 논술을 보는 대학교 응시한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논술 되게 잘 봤어요. 그 학과 선생님들한테도 막 친구들한테도 나 이 대학 붙을 것 같아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 결과는 대부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끝까지 고민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수시에서 원서를 집어넣은 건 실제 합격자 발표가 될 때까지는 내가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이 결과를 너무 예단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 과정을 잘 끌어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질문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또 하나 올려놨네요. 지방학생이라서 면접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방법이 별로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지방학생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조현 학생도 이제 지방학생 출신이니까 굉장히 잘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방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학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 학생들에게는 면접을 준비하기란 되게 한정적이죠. 하지만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정관님이나 교수님들이 질문을 만들 때 내 학생부와 자소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낼 텐데 그럼 내 학생부와 자소서를 내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면 어떠한 질문도 받아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를 하고 시간이 남을 때마다 틈틈이 제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줄을 치면서 예상 질문을 만들기도 했고 학교 선생님과 모의 질문을 통해서 말투나 억양 같은 것도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말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방학생들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투리를 써서 이게 핸디캡인 것 같아요. 면접 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는데 친구들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나요? 저도 고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사투리가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사투리가 그 면접의 주요 항목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학생이 또박또박 말하느냐, 인상 좋게 말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목소리를 가장 크게 또박또박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투리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논술로 하나 또 질문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친구 장지민 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네요. 논술 기출 공부 어떻게 하셨나요? 혼자 하셨나요? 좀 민감할 것 같긴 한데 첨삭은요?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대로 그냥 잘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학원에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학원에서 만든 문제를 푼다던가 그런 것보다는 대학교 기출 문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대학교 기출 문제를 보면 모범답안까지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굳이 지금 도움 못 받는 상황이더라도 자기가 쓴 글, 기출 문제 보고 일단 글을 쓴 후에 모범답안과 비교를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이 틀렸구나 또는 맞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첨삭도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만약 그게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인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치가 또 되게 재밌는 질문을 올렸어요. 이거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남윤곤님 하루에 논술 3개 보면 지치나요? 이거 당연히 지치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면 실제 이제 영어 시험쯤 볼 때 되면 체력에 한계가 온다 이런 친구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논술은 보통 2시간 이상 이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고요. 또 시험을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한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거 세 군데 보려고 하면 이동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아까 제가 3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략적으로 겹치는 대학교 잘 고민해갖고 전략적으로 원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질문을 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또 논술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논술 실시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학교 중에서 어떤 대학교를 지원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지원 기준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였거든요.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선은 가고 싶은 대학을 생각을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도 그걸 먼저 생각했는데, 그런데 무조건 가고 싶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논술이니까 우선 선발 기준과 일반 선발 기준을 가고 싶은 대학과 조합해서 그렇게 고려해서 그 논술 시험 원서를 썼고요. 논술 원서를. 그리고 그 부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한 시험만 볼 수 있도록 저는 일부러 땄어요. 두 개의 시험을 보면은 좀 지칠 것 같아서 겹치지 않게 원서를 썼고, 또 문제 유형이 제가 좀 나한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학은 피하고 모든 거를 고려해서 썼지만, 그중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동안 봤던 모평의 등급과 그 대학이 원하는 수능 기준이 어떻게 내가 부합을 하나, 그거를 가장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논술 준비하는데도 수능 기준 가지고, 네, 그게 가장 우선적이라는 거죠. 실제 이제 또 질문을 쭉 보다 보니까 과거 질문 또 이제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장경수 학생이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수시 이제 과학 중점 학교 전형을 쓰려고 한대요. 근데 내신이 3등급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로 이제 이 내신 성적 가지고 대학을 지원하려고 했더니 내신 때문에 1단계를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한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입사간 전형에 내신이 첫 번째 중요한 항목이다. 이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내신이 입사제의 첫 번째 항목이 되지는 않습니다. 입학 사정관들도 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고 지역별로 수준이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부를 통해서 더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신 성적으로만 그 학생을 판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학생이 질문한 학교가 과학 중점 학교라 했는데 입학 사정관들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과학 중점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학생이 과학 중점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학교에 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에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학생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질문이 한 학생이 강수진 학생이 논술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을 하면 논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네. 이거 답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경쟁률이 60대 1이었다면 우선 선발을 맞췄을 경우에는 10대 1이나 5대 1까지 떨어지는 것인데 5대 1을 뚫는다는 것도 사실은 막 굉장히 한 자리 수상일까 쉽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우선 선발 기준을 맞추면 그냥 논술 시험지에 하트를 쓰고 와도 붙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많았는데 문과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최근에 한양대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를 올렸습니다. 지난해 논술 선발에서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을 하면 실제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일반 선발 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이걸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거기도 보면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서 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해도 10대 1이 넘어가고 이제 비인기학과로 내려가면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지고 이제 반대로 자연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학들이 수학이랑 과학을 가지고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실제로 자연계 학생들의 인원도 적고 이 수학이랑 과학의 등급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죠. 왜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또 의대라는 서울대 못지않은 대학교가 또 위에 있다 보니까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 자연계는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학과가 대학마다 다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한양대학교 그 자료를 잘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이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변수원 학생 이런 질문을 했어요. 논술을 쓸 때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인원이 많은 학과를 쓰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비인기 학과로 학과를 낮추는 게 유리할까요? 조금 고민을 해야 하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이 좀 애매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비인기 학과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과를 가더라도 뭐 이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서 원하는 공부를 하고 그거를 견딜 수 있다면 대학을 위한 원서를 쓸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생각했을 때 나는 절대로 내가 원하지 않은 학과를 4년 동안 공부 억지로 절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학을 낮추더라도 원하는 학과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조현 학생한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할게요. 친구가 이제 농어촌 전형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 농어촌 전형들이 대부분 입학사정관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소서 쓰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본인이 썼을 때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자소서를 쓸 때 항상 후배들에게 이런 팁을 주고 싶었습니다. 절대 자신의 했던 일들을 열고 하듯이 쓰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절대 이런 식으로 쓰면 좋은 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은 흥미있는 글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예를 시작해서 동기는 어떠했고 이 활동은 어떻게 했으며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느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고 입학사정관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점을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기 또 이제 질문을 보다 보니까 조현 친구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해서 고등학교 내내 준비해서 계속 스펙을 쌓았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저는 오로지 서울대만 가야겠다라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따서 서울대를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하나만을 바라보고 스펙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제 12시가 벌써 넘었네요. 이제 9월 4일이 돼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모집 원서수가 시작이 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이수호라는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변수원님, 논술 전형은 열심히 하면 합격 가능한가요?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 저도 얼마 안 살았지만 인생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면 다 가능합니다. 열심히 안 해서 가능하지 않은 건 없고요. 논술 전형이 좀 뭐 운이 너무 많,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니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맞는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등급이 굉장히 낮았는데 2학년, 3학년 이렇게 계속 성적이 올랐대요. 입사관 전형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어드밴티지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네, 제 친구 중에도 1학년 때 성적이 좋지 못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수학 성적도 많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저와 같이 경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을 계속 치고 올라오더니 어느새 수학을 만점을 맞는 경우도 있었고 하나만 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나중에 한양대학교로 우선 선발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수함수 곡선을 그리면서 자신의 성적이 올라간다면 더 어드밴티지가 되겠죠. 또 이제 질문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등급 편차가 상당히 커서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 대답하기가 되게 난해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답변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6월달 모의평가를 보고 9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 친구들이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얘기 이겁니다. 내가 시험을 딱 끝나고 났을 때 아 나는 이거 정말 알아서 맞춘 문제가 이거 내가 이 부분은 남 마무리 학습을 준비하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내가 다음 시험에도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이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월달, 9월달은 어차피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65일 이후에 있는 수능시험하고 연관성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 모의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 준비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성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적이 올라간다.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내가 좋았을 때는 분명히 어떤 좋은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겠죠. 내가 낮았으면 또 어떤 나쁜 기운이 있었을 거고, 그럼 이 나쁜 기운이 있었을 때 좋은 기운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공부량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분위기, 그날 시험의 컨디션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하나하나씩 맞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준비 방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가 또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주고. 학교마다 그 제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계전공, 이중전공, 그 다음에 심화전공이라고 세 가지가 나눠져 있는데, 연계전공은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심화전공은 자신의 학과 과목을 더 심화로 공부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중전공은 정말 다른 학과를 그것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학점이 좋지 않으면은 경쟁이 높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네, 저희 학교 제도는 그래요. 네. 조윤학생은 혹시 서울대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는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입학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복수전공이나 연계전공이나 이중전공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요. 학급에서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학점을 몇 학점 이상을 받으면 이중전공이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 않을 대학교는 별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는 학교 입학처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전공 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을 또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또 올렸어요. 영어 점수가 오늘 10점이 떨어졌어요. 영어 공부법 좀 가르쳐주세요. 이거 아까 김규현 선생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학생 입장에서 내가 영어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 이걸 경험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짤막하게 본인들의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수원 학생입니다. 네. 너무 저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학생이어서 더 정이 가는데, 저도 9월 모의고사 때 평소보다 10점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은 두 달 동안은 정말 영어를 어떤 공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는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큰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9월 모의고사 때 영어 성적이 크게 떨어진 후에 두 달 60일 넘은 후에 60일 정도 하루에 영어 공부를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능 때는 세 과목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과목이었습니다. 조연학생 혹시? 저도 영어 성적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어가 처음에 성적이 많이 좋지 못했는데, 저는 영어 성적이 올랐던 계기가 문법을 공부하면서였습니다. 영어 문법을 모르니까 독해도 되지 않고, 문법을 알아야 그 글의 구조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 문법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했고, 영문법을 하다 보니까 글의 구조가 보이고 점점 독해가 되더군요. 그래서 독해를 하면서 모르는 단어를 일일이 체크해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단어를 외우도록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영어 성적도 안정적으로 빠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절박한 것 같아서 이건 조현 학생한테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창섭 학생인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을 쓰고 싶은데 스펙이 전혀 없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체육대회 때 조금 이제 썰렁해서 다른 학생들을 웃기려고 말가면을 쓰고 막 재롱을 부렸나 봐요. 이런 내용을 자소서에 쓰면 좋을까? 뭐 이런 내용이 첫 번째거든요. 이거 답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없는 글이라고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수 있으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남들이 다 웃을 수 있는 글이지만 좀 더 그 글을 자신이 학생들의 분위기가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로서 학생들을 웃게 만들고 나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실제로 이제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 성장 배경을 쓴다라든지 지원 동기를 쓴다라든지 자소서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을 너무 틀에 박힌 대로 원서를 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장점을 쓰는 건 상당히 좋은데, 이걸 또 너무 투박하게 쓰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라는 걸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초등학생들이 원고 쓰는 게 아니니까 잘 정제돼서 원서를 쓰시면 입학사정과정을 준비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제 조현 학생한테 또 자연계 친구다 보니까 자연계 친구들이 수학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수학 공부 어떻게 했는지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저는 수학은 메가스터디 인강을 통해서 학습을 했고요. 메가스터디 인강을 듣고 난 다음에 저는 1대3 법칙이라는 것을 지켰습니다. 강의를 4시간 들으면 복습은 12시간 하는 겁니다. 복습을 12시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 들은 거를 4시간 정도 복습을 하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기본서를 통해서 자신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져야 합니다. 그 정도 기본을 다지고 나면 이제 문제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인강에서 주는 문제를 통해 제 공부를 다시 마쳤고, 이러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조금이나마 더 시간이 남게 된다면 교육청이나 평가원에 들어가서 기출문제를 뽑아 좀 더 제가 공부한 것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이제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워낙 야심한 범위이기 때문에 한 친구가 이런 질문을 올렸어요. 선배님들은 하루에 잠을 몇 시간씩 주무셨나요? 네, 이 질문이 올라왔는데, 물론 조금 이제 시간도 딱 다르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이후에 잠은 몇 시간쯤 자는 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까지를 학습 시간으로 시간표 잡아놨기 때문에 2시까지 공부를 한 후에 뭐 씻고 다음날 준비를 하다 보면 2시 반 정도가 늘 됐어요. 그리고 7시에 일어나서 학교를 갔어야 하니까 밤에는 4시간 반 정도 잠을 잤는데, 학교에서 1시간 정도는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시간 정도는 하루에 잤고,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수능을 보는 시간에 자면 안 돼요,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아침에 어제 늦게 잤으니까 7시 졸리고 점심 먹고 졸리니까 좀 자야지 하는데, 저는 절대 수능을 보는 수능이 끝나는 4시 24분까지는 절대 잠을 자지 않고 그 이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곤 했어요. 조현 학생은요? 저는 잠은 7시간 정도 충분히 잤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저녁시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1시간이나 많게는 2시간 정도 벌 수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최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남들보다 한두 시간 더 먼저 자면 그 다음날 수업도 졸지 않고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깨어있는 동안 12시까지 학습을 했고, 12시까지 학습을 할 때는 절대로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을 하려고 했고, 집에 돌아와서 취침을 하면 12시 20분 그쯤 취침을 해서 저도 7시간 정도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12시 15분이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65일 동안 학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희 메가스터디는 8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점과 수시모집 지원 전략, 여러 가지 코너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약간 다소 미흡한 점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근데 마무리 학습을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올해 2014학년도에 원하는 결과, 좋은 결과 꼭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와 목표 달성 장학생이 기원하고 인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